그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문학 평론가이시니까 예. 지금 이제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 문학 평론가로서 봤을 때 이 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소감 또 대단히 축하할 일이죠. 어쨌거나 대단한 그 민족적인 축제를 일으킬 만한 그리고 세계사적인 지금 20세기 지금 예. 오늘 2024년 온 세계 전화가 감도는 이 네. 세계 또 전화가 감도는 한반도 뿐이 아니고 온 세계 전체에 전쟁을 꿈꾸는 제국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예. 이런 시대에 이때 경종을 울린 업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강 뭐 우리나라 뭐 제주 4.3 뭐 광주 5.18 그걸 예. 그렸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예. 그런 사건이 20세기 이후 제국주의자들이 네네. 지구상에 다 있었습니다. 네. 제주 4.3, 5.18, 제3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있었어요. 예. 그런 학살이. 제국주의자들이 눈 감아주는 학살. 예. 그 주범은 뭐 전두환 뭐 해도 주범은 미국이죠. 야. 미국이 눈 감아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미국이 안 된다 하면 전두환이 어디 감히 그렇게 했겠어요. 예. 이승만이 어디 감히 그랬겠어요. 제주 예. 4.3처럼. 제주 4.3도 그냥 미 사령관에 가가지고 고문관에 가가지고 그냥 다 그래 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다 알려진 거죠. 그 광주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거거든. 그 착각하지 마세요. 전두환 그 뭐 이승만 전두환 뭐 예. 그건 당연히 나쁜 거고 우리 민족 배신자죠. 네. 민족을 자기 민족을 죽인 예. 배신자죠. 그런데다가 플러스 알파 하면은 아 지금 미국이라는 세력이 이래 된 거라는 걸 예. 제3세계까지 온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다 한강 작가가 말하는 그 의미가 예. 어디 4.3과 5.18만이라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앞으로도 지금 독재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구상의 예. 모든 나라들이 다 한강의 이 소설을 주는 교훈을 잊지 버리지 말고 주시해달라. 네. 그 말이 첫째 제가 드리고 싶은 예, 노벨상의 예. 의의고 두 번째는 한강 개인의 축복이 아닙니다. 네. 한강이 그냥 작가가 툭 튀어나왔어요. 문학 수업을 한국 문단에서 했어요. 한국 대학을 다니면서 문학 수업을 했어요. 예. 추천해 준 사람도 한국 작가야. 많은 상을 받은 것도 한국 작가들이 심사해서 상을 많이 줘서 이렇게 컸거든요. 예. 그건 뭐냐. 유구한 우리 한국 문학의 전통의 승리입니다. 네. 그건 뭐냐 이런 거죠. 그 한국전쟁 4.3을 직접 겪은 1세대. 네. 1세대들. 1세대들 다 겪었어. 예. 그 1세대 겪은 게 이제 김석범이라는 네, 화산도. 화산도 네. 소설. 그런 나타났거든. 예. 2세대 현기영이에요. 현기영을 비롯한 순이 삼촌. 그, 예, 현기영 내하고 동갑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세대들이 제주 4.3을 직접은 못 겪었지만은 예. 소년 시대 그 이제 듣고 보고 네. 그 소년 시절에 그렇게 자란 그 부모로부터 들은 이 얘기들 기억하는 소년 시대 이게 2세대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제주 4.3을 예를 들면 5.18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그러면 김석범 같은 1세대, 네. 현기영 같은 2세대, 예. 그 다음에 3세대를 말이죠. 그게 한강이야. 한강. 한강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예. 기록으로만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학적인 기법도 다 달라져요. 아. 리얼리즘에서 좀 그 이 약간은 리얼리즘을 에서 더 발전한 기법으로 현경이 달라지고 예. 그다음에 완전히 그야말로 상징적인 네. 리얼리즘으로 쓴 것이 아. 한강 세대별로 그런 선배 작가들 위해서 한강 같은 노벨상 수상 작가가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예. 그런 문학적인 전통 위에서 그러니까 한국 문학 전체가 다 수상장인 거예요. 야. 그래 봐야지 네. 한강 혼자 그냥 어느 날 도깨비처럼 태평양에서 불쑥 그냥 네. 인류 작가가 되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우리 전통 위에서 한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학 전체의 위대한 네. 승리다.
예.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예. 어때요? 너무 그만큼,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래 말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굉장해집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이래 말한 사람들이 아, 없어. 내가 그러네. 아무리 들어봐도 막 듣고 뭐 네. 소설이 어떻고 그랬다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특히 이제 그 첫 번째 말씀하신 예. 그러니까 그게 네네 그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예. 바로 그것이 사삼 예. 작별하지 않는다와 소년이 온다와 지금 똑같은 거다. 똑같은 이런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예. 내가 잔치할 예.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쉽게 말하면은 반전, 네네. 평화가 인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야. 그걸 모든 인류에게 전파하는 것이 한강 소설의 위함이죠. 그래 봐야지 뭐 사삼 사람들이 좋아한다, 뭐 광주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런 예. 물론 당연히 그건 좋아하지만은 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한강의 위대한 정신을 좀 보라 이 말이에요. 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단 한 번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존재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나오지 그렇죠. 않는데. 예. 그러나 그의 만행은 그의 만행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투영돼서 예. 정말 드러나는 거군요, 선생님. 거지.